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도 로봇 인공지능 융합 기술 개발 과제를 공고했습니다. 산업부는 로봇 손과 제어 기술 개발에 30억 원을, 과기정통부는 로봇 손의 인공지능 개발에 약 23억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경쟁 체제를 도입해 2차년도 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컨소시엄에게 3, 4차년도 연구비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로봇과 인공지능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과제 기획부터 선정, 평가까지 전 단계를 붙여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